대학체중 63.5kg. 이 경기 동안 6라운드로 예정이 되어 있고 슈퍼라이트급 13대 국제전. 아, 김태민 선수가 사실 오늘 경기를 위해서 준비하기까지 그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아, 김태민 선수 정말 옆에서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부상 회복에 치중을 했는데요. 예. 오른쪽 어깨를 4번이나 수술했습니다. 예. 그 회전근은 끊어졌다가 회복되었고요. 그다음에 4차례가 끊어진 이두박근이 아직 그 완전할지 아닐지를 오늘 경기를 해봐야 알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요. 예. 따라서 그 알통 뒤쪽에 삼두박근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실 복서들에게 있어서 펀치를 내기까지 가슴 쪽이나 등 쪽의 근육뿐만 아니라 이 팔 근육 중에서는 이두박근과 삼두박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복서로서는 가장 중요한 근육이죠. 예. 근데 그 부분에 근육이 또 너무 많아진다면 스피드가 저하되는 그런 우려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경기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김태민 선수입니다. 자, 김태민 선수가 최근 경기에서 부자익 선수에게 이제 팔에 KO를 당하면서 한국 타이틀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예. 그 경기에서 부상을 안고 시합을 했거든요. 예. 물론 부자익 선수도 굉장히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건강한 몸 상태로 경기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있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양 팀의 양 코너의 두 선수들이 사각의 링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과연 김태민 선수가 최근 들어서 그 엄청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부상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오늘 경기를 통해서 보여주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독신 팬들이 바라고 있을 겁니다. 예. 김태민 선수는 투혼의 화신으로 불리는 그 프로복서의 전형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완전한 몸 상태를 회복해서 그 링에 제대로 재기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호 히마말란 출신의 라이안 셀모나 선수입니다. 아시피는 10월 캠핑생 162.65kg. 이 선수는 사우스포 라이안 셀모나 히마말라 필리핀 라이안 셀모나. 자, 이 선수 만만한 선수가 아니에요. 예. 전 WBC 인터내셔널 슈퍼 패더급 챔피언이기도 했고요. 예. 2011년도에 국내에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현재 파바 주니어 클래스 패더급 챔피언인 이남준 선수와 단지 싸워서 8회 판정패를 당했거든요. 예. 잘 싸웠어요, 그 경기에서도. 그렇군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경기력이 급상승한 그런 선수입니다. 예.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홈코너 대한민국 롱피체육관 소속의 김태민 선수입니다. 올해로 30살, 172cm, 63.15kg, 오소독스의 김태민입니다. 전 한국 슈퍼패더급과 슈퍼라이트급 두 체급을 제패한 챔피언이고요. 예. 범아시아 복싱협회 파바 패더급, 슈퍼패더급 챔피언이기도 했습니다. 예. 아직은 김영욱 대표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참 뿌듯할 겁니다. 예. 아무래도 자신이 그동안 공들이던 선수들의 이런 좋은 경기력을 보게 됐을 때 이런 것은 고스란히 우리 복싱 팬들에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또 복싱 팬들에게 돌아가고 그것을 또 미국과 연결시켜서 예. 지금 현재 미국 흥행의 대부로 불리고 있는 알 헤이먼 측과도 꾸준히 그 접촉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슈퍼라이트급 국제전입니다. 김태민 선수와 라이언 세르모나의 경기. 이 경기는 임준배 주심이 되는 것입니다. WBC 국제 심판이죠. 예. 이제 1라운드 검정색 트렁크의 김태민과 얼룩무늬 트렁크의 라이언 세르모나입니다. 자, 김태민 선수 20개월 만에 재기전입니다. 예. 사실 경기를 앞두고 모든 관중들이 채 입장을 하기도 전에 김태민 선수가 링에 올라와서 먼저 링의 바닥과 함께 경기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점검을 해보더라고요. 네, 오늘 경기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 중에서 가장 일찍 경기장에 왔습니다. 예. 그만큼 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또 링에 서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인도의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김태민 선수의 오늘 이 경기는 더욱더 소중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태민 선수의 복싱 여정 또한 그렇습니다. 예. 데뷔할 때 이제 제31회 전국 신인왕전에서 데뷔를 했는데 예. 준결승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신인왕전에 1연승에 도전했을 때는 예선 1회전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예. 웬만한 선수가 대신 포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년 후에 다시 도전을 하더라고요. 예. 결국은 슈퍼패더급 신인왕이 되었고 또 한국 타이틀까지 따내는 그런 그 1급 선수로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시련이 다가왔을 때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김태민, 레프트. 하나, 하나, 하나. 네.
지금 시합 중에는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인대가 끊어졌었기 때문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면 그때는 경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겠죠. 의사의 진단을 받고 싶은 경기가 있는 거예요. 다음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 지금 저 세르나 선수의 리프트는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안면 쪽으로 허용해서 규탱이 되었습니다. 맨투맨 더블! 위험합니다. 김태민 충격을 받았어요. 예. 안전장치에 선택했던 김태민 선수인데요. 아, 카발도 올려야죠. 그러니까요. 레프트 스트레이트. 오른손 바짝 올려! 안정감을 찍는 모습에 김태민 레프트 더블. 라이트바디 좋습니다. 계속된 공세로 이끌고 가장 중요한 선수입니다. 레프트 조심해야 돼요. 지금 황현철의 말씀이 세르나 선수의 레프트 굉장히 날카롭게 느껴지거든요. 네, 저 펀치도 호주에서도 세르나 슈퍼패드 인터넷이나 7개 김태민을 몰아붙였습니다. 네, 세르모나 선수 기량이 출중한 선수입니다. 예. 아, 하지만 김태민 선수 별 충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네. 좋은 펀치를 많이 허용했거든요. 라이언 세르모나 랩쪽의 중량감도 느껴졌고 굉장히 깨끗하게 김태민 안면 쪽을 가격한 상황이 1라운드에 포착됐습니다. 랩쪽 저때 김태민이 랩트를 칠 때 오른쪽 가드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 아, 이때는 펀치 좋았고요. 그렇군요. 라이트 스트레이트 지금 쭉 떠든 뒤였고 하지만 김태민 안면은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가드 사이를 끌고 라이트 스트레이트. 이때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사실 안면에 레프트 좋은 펀치를 한 서너 발 연타로 맞았거든요. 예. 아무래도 지금 두 선수간의 심장차는 9cm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르모나 선수는 김태민을 약간 올려다보면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 타고 달고 있어요. 예. 이제 2라운드로 들어갑니다. 오른손 턱 딱 지켜 오른손. 세르모나 선수가 사우스포 왼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돌진을 하고 있고요. 예. 김태민 선수 역시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계속 파이팅이 펼쳐질 겁니다. 예. 라이트 더블 바짝 올려. 세컨 쪽에서는 가드로 올려라 스트레스를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민 코너에 몰려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좌우로 돌아 나와야죠. 왼쪽 카운터 제대로 허용했습니다. 예. 세르모나의 랩트 카운터가 들어갔고 쉽게 일어나지 못했던 김태민. 어렵겠어요. 아, 지금도 계속 시야가 흔들리는 모양인데요. 이준배 주심이 김태민 선수에게 경기 가능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는데 위험해 보입니다. 다시 랩트 허용했고 본인은 김태민. 자, 여기에서 경기를 종료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재기를 위해서 엄청 핏땀을 흘렸던 김태민이었는데 오늘 2라운드를 채 넘기지 못합니다. 네, 안타까운 순간이네요. 하지만 라이언 세르모나 선수가 잘했습니다. 예. 현재 계속 기량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예. 아, 세르모나 선수 무섭네요. 그 랩트 후에 이은 연타 견뎌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김태민 선수가 네 차례나 이두박근이 끊어지는 큰 부상을 당했었고 오늘 경기 복귀를 위해서 정말 그동안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좀 굉장히 뭐라고 할까 마음이 좀 쓰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짠하죠. 예. 하지만 그 네 번의 수술을 통해서 회복하는 동안 1년 8개월, 20개월 동안의 공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아, 그 공백이 아무래도 컸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또한 라이언 세르모나 선수가 정말 잘했습니다. 예. 김태민 선수의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랩도 너무 적중시켰고 그렇죠. 연타를 퍼붓거든요. 라이언 세르모나 뭐 비단 상대 선수인 라이언 세르모나 선수 뭐 승리를 축하받아 마땅한 시리즈 되겠고 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초반부터 굉장히 강력한 펀치를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왜 저 선수가 호주에서 상대를 KO시키고 WBC 인터내셔널 챔피언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이거 열린 상태였죠. 아주 제대로 맞았습니다. 예. 레프트 훅. 순간 고개가 완전 뒤로 젖혀졌습니다. 저 상태에서는 경기를 더 치르기 어려운 그런 판치가 나왔습니다. 첫째 방은 바로 이상훈이었고 그때 코너에 계속 붙이고 돌아나왔어야 되거든요. 자, 그쪽에서는 계속해서 돌아나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한 곳에 계속 있으면서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택민과 라이언 세르모나 선수의 경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중계방송. 굉장히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건강한 몸 상태로 경기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있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양 팀의 양 코너의 두 선수들이 사각의 링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과연 김택민 선수가 최근 들어서 그 엄청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부상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오늘 경기를 통해서 보여주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잖아요. 복서로서는 가장 중요한 근육이죠. 예. 근데 그 부분에 근육이 또 너무 많아진다면 스피드가 저하되는 그런 우려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마기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김택민 선수입니다. 자, 김택민 선수가 최근 경기에서 부자익 선수에게 이제 팔에 KO를 당하면서 한국 타이틀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예. 그 경기에서 부상을 안고 시합을 했거든요. 예. 물론 부자익 선수도 끊어졌다고 회복되었고요. 그다음에 네 차례가 끊어진 이두박근이 아직 그 완전할지 아닐지를 오늘 경기를 해봐야 알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요. 예. 따라서 그 알통 뒤쪽에 삼두박근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실 복서들에게 있어서 펀치를 내기까지 가슴 쪽이나 등 쪽의 근육뿐만 아니라 이 팔 근육 중에서는 이두박근과 삼두박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 체중 63.5kg 이 경기 동안 6라운드로 예정이 되어 있고 슈퍼라인 특급 상대 국제전. 김태민 선수가 사실 오늘 경기를 위해서 준비하기까지 그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김태민 선수 정말 옆에서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이 저 부상 회복에 치중을 했는데요. 예. 오른쪽 어깨를 네 번이나 수술했습니다. 예. 그 회전 회원은 많은 복싱 팬들이 바라고 있을 겁니다. 예. 김택민 선수는 투혼의 화신으로 불리는 그 프로복서의 전형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완전한 몸 상태로 회복해서 그 링에 제대로 재기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호 슬리킨스 히마말란 출신의 라이언 세르모나 선수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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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